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323쪽 부사 들어가겠습니다. 부사는 할 게 없어, 할 게. 자, 부사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부사는 약간 정리하는 식으로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보세요. 또 들어가라. 왜 저렇게 적은 것 같아? 부사를 내가 갑자기 부사 공부하면서 2형식과 5형식을 쓴 이유가 뭘 것 같아? 자, 고민해봐요. 그렇지. 저기 뒤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보호가 들어가 있는 형식이지. 맞아?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야? 이 보호 자리에 뭐는? 부사는? 못 온다. 이게 일단 포인트가 돼야 돼. 뭐 써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형용사하고 부사를 구분하는 게 가장 포인트야. 딴 거 없어. 그런데 최근에 공실시험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고 물어보자. 이 부사가 수식하는 게 뭐지? 부사가 수식하는 품사가 뭐야? 동사지. 이거 별표. 최근에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에다가 일부러 뭘 또 집어넣나? 형용사를 집어넣고 부사로 바꾸는 문제가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참고로 주어 다음에 잘 보세요. have 다음에 pp가 왔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뭘까요? 외우지 마, 제발. 여기 어떤 품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have pp면. have pp 썼다는 얘기 시제가 뭐라는 얘기야? 완료 시제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뭘까? 여기 무조건 부사지. 잘 봐. 엇버치나 맥치나 부사일 수밖에 없어. 왜 그래? 이 새끼가 이거를 꾸며도 못 꾸민 거야. 동사 꾸민 거지. 이 새끼를 꾸몄다 해도, 야, pp를 품사가 뭐라 그랬지? 형용사. 그러니까 이 새끼 꾸며도 동사 꾸미는 거니까 형용사. 이 새끼 꾸며도 형용사 꾸미는 거니까, 아니 sorry, 동사 꾸미는 거니까 부사. 형용사 꾸미는 거니까 부사. 이 자리가 부사 이거죠. 여기 쓸 적 뭐 집어넣나? 형용사 집어넣고 틀린 걸로 나오는 패턴이 요즘 요렇더라고. 야, 지금 외우는 거 아니야? 해부 부사 이렇게 공부한 또라이야 그거 알았지? 이거 꼭 기억해놔. 그런데 주의할 거는 있어. 그리고 내 이런 애도 있다고 해부 다음에 부사 온다고 미친 놈이지. 야. 주어 다음에, 해부 다음에 물어볼게. 여기 형용사 오냐, 부사 오냐. 물어보면 뭐야, 답이? 지금 부사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병신이야, 그게. 공부 못 되는 놈들이라고. 뭐야? 야, 해부 다음에 만약에 여기 명사가 왔어. 그럼 이 새끼 뭐야? 타동사잖아. 명사를 가졌다잖아. 그럼 이게 뭐라고? 이렇게 꾸밀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러한 많은 돈을, 그럼 이게 형사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꾸미면. 그러니까 잘 보란 말이야, 위치를. 이해가고 있지? 별표야. 고관을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자, 부사 옆에서 말, 동사 꾸미는 거, 동사 수식 자리라는 거 꼭 좀 하나 기억해놔.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 나머지 뭐 특별하게 볼 거 없어요. 자, 밑에 324쪽에 문제 두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번 풀어보실래? 이게 만만치가 않아. 한번 풀어놔 보세요. 갑자기 왜 문제 푸는지 모르겠지만, 풀어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to be 다음에 the list의 동그라미 쳐. 그 c, d에 밑줄이는 거 있죠? 그 새끼는 뭐예요? 부사예요. 그러면 비동사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보호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intelligently가 아니고 intelligent를 골라야 돼.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왜냐면 비동사 뒤에 바로 intelligently가 맞냐 물어보면 괜찮을 텐데 그 앞에 부사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intelligent. 트라는 형용사로 바꾸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 이론을 알아도 이 문장에서 구조 파악이 안 되고 이 자리를 파악하지 못하면 못 풀어요, 이게. 최근 만만한 문제. 그러니까 형용사, 내가 보면 부사 문제가 은근히 만만치가 않더라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내가 얘기할게. 반드시 이거 별표지. 이거. 동명, 명사를 수식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형용사지. 하지만 동명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입니다. 별표 없게. 이거 다시 한번 할 때 잘 봐. 반드시 이거 기억하고 가야 돼. 다시 한번, 오랜만에 해서 다 까먹었을 거야. 자, 명사하고 동명 다시 구분하고 해보자.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것 해봐.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자, 이렇게 놓고, 이지해놓고 여기 있을 것으로 오겠지. 그럼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것 주어 자리에. 보세요. The explanation of the fact. 됐죠? 그럴 때 여기서 explanation은 뭐야? 명사지. 자, 여기 잠깐 지울게. 그랬고 내가 여기다가 덜을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주어야.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꾸민 거지. 자, 여기에 어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유는 뭐지? 명사하고 명사는 나란히 올 수 없으니까 전사 들어갈 수밖에 없지. 해봐. 그 사실의 설명은 어렵다야. 자, 그런데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정확한 설명은 어렵다. 그럼 저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이그젝트라는 형용사 집어넣으면 되지. 자, 그 사실의 정확한 설명은 어렵다. 자, 이 문장을 동명사 문장으로 바꿔. 이게 존나게 중요한 거야. 그럼 동명사라는 얘기는 풀어봐. 뭐라고? 정확한 설명이 아니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런 동작이 들어가겠지. 그럼 이 새끼를 뭘로 바꾸면 돼? 어? explaining이라는 뭘로 바뀌어? 동명사로 바꾸면 되지. 그럴 때는 여기는 오브가 필요 없이 그냥 뭐가 나와야 돼? The fact가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거는 목적어. 여기부터 여기 전체는 뭐라고? 주어. 그런데 얘가 뭐 출신이야? 타동사 출신이니까 목적어 전치사 없이 목적을 취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사실을 설명하는 것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어? 빨리 말해. 시작.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그럼 요 새끼가 열로부터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그젝트 니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결정.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두 문자 빨리 외워놓고 확실하게 이해. 요거 나오면 만만치 않아. 저거 기억해. 하나만 더 할게. 시험 나오는 거. 근데 얘는 그나마 괜찮은 게 여기는 explanation이 뭐야? 명사지 그냥. 얘는. 동명사가 보여. 그런데 지금 내가 똑같은 요게 달라져. 자, 우리 아까 멋지게 빨리 말해봐. 해석이 같은 거지만 그래도 이 여기 쓰인 방식대로 해석을 해봐.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우리 아까는 시작. 정확한 설명을 하고 그 사실의 정확한 설명은 됐지. 이거는 정확하게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것. 이런 느낌이야. 됐어? 자, 그럼 내가 잘 봐. 야, 요 새끼 지울게. 요 새끼도 지울게. 자, 여기다가 설명하는 것 말고 이해하는 것 해봐. 그럼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겠지.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될까? 여기는. understanding 집어넣으면 되지. 자, 그때 이 understanding은 뭐야? 동명사야. 동명사니까 뒤에 전치사 쓰면 안 돼. 됐어? 그 다음에 여기 뭐가 꾸며야 돼? 부사가 꾸며야 돼. 아까 똑같잖아. 익스플레인이랑 똑같은데. 그런 상관없네. 자, 그럼 여기다가 뭐 쓸래? 올라가 봐. 그 사실에 정확한 이해는 어렵다. 그렇게 되잖아. 뭐 집어넣을래? 이해라는 명사가 뭐야? 아, 컴프레션 그런 거 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똑같은 단어 쓸 때 뭐 쓸 수밖에 없어, 여기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Understanding. 아, 씨발, 그 똑같잖아요. 다르다니까. 아까는 여기는 explanation, 얘는 explain. 됐지? Understanding? 뭐 명사가 있는데 understanding의 명사형이 있으면 명사 쓰면 되는데 없단 말이야, 저 새끼는. 근데 뭐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구분해? 여기는 어부가 없었지. 동명사이기 때문에 동사적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전치사 없이 목적을 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명사이기 때문에 뭐가 꾸민 거야? 부사가 꾸민 거야. 그런데 똑같은 모양이지만 여기 오브를 썼다는 걸 뭘 뜻이야? 그냥 이해라는 명사를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형용사 꾸민 거야. 맞게 가고 있지? 이렇게 시험 나온다고. 별표야. 아까 거 두 개랑
비교해놓고 반드시 구분해. 그래서 시험 내가 저걸로 내. 이해는 가? 아. 내가 갑자기 얘기를 왜 끊었을까? 말이 까먹었을 거야, 이거군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거라고. 이해 갔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내가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시험 한번 내볼게. 잘 봐. 잘 들어? 이 언더스탠딩이 이 문장에서 동명사가 아니고 아예 이제 무조건 동명사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가 명사라는 증거 대봐. 두 가지만 돼. 앞에서는 형용사가 꾸미고 있고 뒤에는 전치사 오브가 들어가 있다. 그게 포인트야. 맑게 이해갔지? 자, 그러면 시험지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다 몇 번? The exact understanding, the fact is 블라블라블라. 다 몇 번? 2번. 왜? 여기다가 5부 집어 넣어야 돼. 아직 이해가고 있지? 저렇게 시험 낸다고. 단서는 exact야. 더군다나 뭐도 있고, 더까지 있고. 이해갔지? 저렇게. 요거 하나 기억해놔. 꼭 기억해. 동명사 수식하는 게 그거라는 거 좀 꼭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329번 쭉 갑시다. 이제 부사의 모양 갑시다. 이게 맨날 나오는 거지 뭐. 근데 요즘은 하도 고전이 돼가지고 내기가 좀 그래요. 찝찝해요. 자, 일반적으로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뭐가 돼요? 부사입니다. 한 뭐 80에서 한 9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형용사.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해요. 솔직히 이거야. 딴 거 없어. 그냥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ly부터도 뭐가 있을 수 있어? 형용사. 그럼 요거 좀 암기가 되셔야 돼. 자, 밑에서 봅시다. 명사 플러스 ly는 형용사. 자, 이 단어들은 형용사로 시작. 보호자리에 쓸 수 있다. 별표 없게. 그리고 싸그리 외우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이거. 시험 제일 많이 나왔던 중 하나가 얘죠. 이렇게, 프렌들리. 내 형용사. 잘 봐. 시험 이렇게 낸다. 이렇게 내요. 얘가 무슨 말인지? 근데 이 새끼는 부사야. 근데 이 새끼는 여기가 프렌들리야.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급한 마음 쫄리니까 뭐만 고쳐? ly? ly 이게 넘어간단 말이야. 이 새끼 부사라니까. 일반적인 이 부사야. 그러니까 이 뭐야, 틀린 거지. 그럼 이 문제 어떻게 고치는 문제? 틀린 거 맞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새끼가 쓰는 자리면, 즉 형용사를 쓰는 자리면 얘를 ly를 빼란 얘기고, 이게 맞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사로 바꿔. 어쨌든 이 구조는 그러니까 ly, ly 맞았다 그러지 말란 말이야. 알았지? 그거나 조심하시면 돼. 2번 몇 표? 자, 내려가서 4번. 형용사와 형태와 같은 거. 얘 별표죠. 자, 이게 문제야, 이제. 이거 조심하셔야 돼. 야, 이 새끼 뜻이 뭐야? 품사 뭐야? 하드. 하드 품사 뭐야? 형용사죠. 뭐야? 어려운. 단단한. 됐죠? 얘 부사로 뭐야? 매우. 열심. 기. 자, 이 새끼 뜻이 뭐야? 하들리. 이 새끼 품사 뭐야? 부사야. 어쨌든 간에 이 새끼 형용사에게다 ly 붙인 거기 때문에 부사가 될 수 밖에 없어. 이거 뭐야? 이거는? 준부정. 자, 작년도 경찰 3차에 뭐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딥. 딥플리. 이런 유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보기에는 이쪽 라인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올해 시험에 저쪽 하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물어볼게. 얼이 뜻이 뭐예요? 형용사로는 이른. 됐죠? 부사로는 일지. 그러니까 한 단어에 형사 부사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조심하는 얘기.
다음에 파스트도 마찬가지고 1도 마찬가지고요. 하드 동그라미 치시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넘겨서 이제 내가 지금 요거 적어놓은 게 326페이지에는 5번입니다. 여기 몇 표예요? 거기 아마 거의 다 건드렸을 거예요. 내가. 됐죠? 하이 하일리 걔가 가능성 높고 클로즈 클로즈 딥 딥플리가 이번 시험에 나온 거야. 경찰 3차에서 나왔다고.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딥 딥플리도 다시 한번 신경 써놔요. 혹시나 모르니까. 솔직히 나도 그 문제를 작년에 그 문제 보면서 이거 보면서 어 뭐지? 나도 잠깐 그랬었어. 왜냐면 딥 딥플리 낸 적은 별로 없었거든. 근데 그게 공무원이 아니라 경찰에서 먼저 냈다는 것도 뭐 정답은 없겠지만 그거 챙기시기 바라고. 자, 니어 리얼리 한 적 있지? 이 새끼 뭐 하면서 했었지? 니어 리얼리 니어 바이 하면서 그러니까 다 동그라미 쳐놓고 나올 수 있는 거 하드 하들리 프리티 프리틀리 별표 수억 개. 얘 별표야. 얘는 주의를 써라. 주의라고. 자, 프리티 뜻이 뭐예요? 자, 잘 봐. 이 새끼 형용사 있지? 뭔 뜻이야? 이거 예쁘니. 여기다가 ly 붙여. 이게 뭐야? 부사로. 이게 예쁘게야. 이게 예쁘게야. 근데 이 새끼는 단독으로 이거 자체가 뭔 뜻이야? 꽤. 매우의 뜻이야. 조심해요. 프리틸 리는 예쁘게야. 이게 뭔 뜻이야? 부사로 꽤나 매우의 뜻이야. 조심해. 자, 그 여자 꽤 이뻐요 해봐. 이거 하나 외우는 게 제일 좋아. 그 여자 꽤 이뻐요. She is pretty, pretty. 됐지? 뿅! 뿅! 됐냐? 시작. Pretty, pretty. 꽤 이쁜. 예쁘게 이쁜. 말이 안 맞죠? 그 pretty, 니가 아니고 pretty, pretty 써라. 어색하면 안 돼. Pretty, pretty 두 개, 두 개 나왔으니까 뭐. 에러예요 그런 거 아니야. 알았어? 프리티 프리티 그거는 문장 써놔 비슷하라고. 프리티 프리티 꽤 이쁜. 예쁘게 이쁜은 말이 안 되잖아. 됐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most mostly 이거 했었지. 시작. 뭐만 했었어? most 했었고 almost 했었고 더 most 했었고 almost 했었고 mostly 했었고 줄줄줄 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도 뭐 다 있지만 뭐 내 sure surely 그 정도까지 뭐 나오긴 좀 버거울 것 같고 자 밑에 6번 별표 수억 개 잘 봐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보세요 오늘은 자 요런 식의 수업이 될 거야. 뭐 특별하게 보상 할 게 없는데 리마인드 개념으로 한번 수업합시다. 이 문장 맞아 틀려. I got it 돼요. 대충 마음에 나 거기에 도착했다. 자 도착하다 삼총사 빨리 돼. AC가 있고 GC가 있고 RC가 있지. AC 뭐야? 동사 다 까먹었냐 벌써? 다 다음 주면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Arrive지 뭐야? 계시지? 위치잖아. 딱 끊었어. 이 새끼 뭐야? 타. 이 두 새끼. 자. 그러니까 여기 장소 명사가 나오면 이 장소 명사에 도착하는데 이 새끼는 없어야 되고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전치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 뒤에 전치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이거 자체가 뭔데? 부산데 이 새끼 왜 붙이냐고. 객초가 도착하다. 무조건 외웠던 애들은 객초 가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여기 전치사가 와서 당수 명사가 왔지? 요 새끼 합치면 뭐가 되지? 부사? 네? 정확히만, 더 정확히 말하면 부사. 부겠지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니까 전치사가 있었던 거야. 자체가 부사인데 거기 왜, 뭐, 아래, 봐봐. 이건 뭐야, 그럼. I arrived, 뭐야. 그냥 되어오잖아. 계속 도착하다 때 그냥 이런 식이라고. 이해 갔지? 챙겨놔야 돼. 꼭 기억해. You got it? 뭔 뜻이야? 이해했냐? 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 I got it. 복습했어요. 네. 이때 계속 매턴식이야? 굳이 얘기하면? 타동사예요. 네, 목적을 취했으니까. 이해 갔지? 무슨 말 하는 건지. 어쨌든 알아두시기 바라. 조심하셔야 돼. 자, 봐.
여기 나온 어브로드부터 시작해 얘네들 전부 다 뭐야? 빨리 말해. 부사야. 부사야. 그러니까 이게 돼야 안 돼. I went to abroad. 이거 그냥 돼야 안 돼. 나는 시작. 해외에 도착했다. 안 됩니다. 별표야. 얘네들 부사라고요. 단독으로 부사야. 그러니까 앞에 절대 못 붙여요. 근데 go to abroad 뭐야? 해외에 가다. 뭐 대신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속지 마시라고 내 말은. 이해가 있지? 별표입니다. 특히 어브로드가 제일 많아. 다음에 홈 별표. 자, 홈 동그라미 쳐놔. 홈은 단독으로 부사 기능이 있습니다. 나 집에 가요. 뭔 뜻이야? I am going home이야. Go home이야. 알았어. Go to home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굳이 쓰려고 이렇게 써요. Go home이에요. 이거 부사야. 이거는 명사야. 그러니까 투가 있어요. 이해 갔어 저거? 저 두 개 봐봐봐. Go home이라고. Go가 가다니까 일형식. Home은 부사. 근데 Go to 있잖아요. 그러면 왜 home 앞에 덜 붙였어? 저때 home은 명사 썼다는 증거라. 그러니까 당연히 to는 있어야 된다 그거야. 근데 밑에 것까지 일부러 Go to도 home이라고 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저거 외우는 게 아니고 저걸 보면서 그럼 돼. Go home, Go to the home 이런 또라이라고 그게. 여기까지 이해 갔지? 저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오버시즈. 뭔 뜻이야? 해외에. 오버시즈. S가 있어야 돼. 공 하나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라고. 다음에 업스테어즈, 다운스테어즈. 얘네가 다 부사예요. 됐고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업으로도 다음에 뭐라고요? 홈. 그 다음에 뭐라고? 오버시즈.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옆으로 가요. 자, 주의할 단순 부사. 자, 대리하고 멋지는 또 별표 쳐야지. 자, 베리하고 멋지는 어디서 시험 나와요? 어떻게? 부산은 할 게 없어요. 솔직히 포인트만 찍으시면 됩니다. 자, 베리 언제 써요? 베리하고 멋지지. 멋지하고 매니지. 포인트가 다르겠죠? 자, 베리하고 멋지는 시작. 부사 대 부사 싸움에. 멋취하고 머니는요? 매니는요? 형용사하고 형용사 싸움이겠죠. 맞게 이해갔지? 이 새끼 무슨 급이야? 원급. 얘는 무슨 급? 비교급. 이 새끼는 뭐? ING. 이 새끼는 뭐? PP. 끝. 저 정도면 충분해요. 더 갈 필요 없습니다. 멋취는 비교급. 자, 이럴 때 이 비교급을 꾸미는 게 뭐 있어요? 멋취 말고. 요거 외우셔야 돼요. 멋지. 그거 비교급에 또 나올 거야. 이분, 스틸, 바, 얼랏. 요거 조심해. 얼랏 어분까지가 아니고 얼랏까지야. 얼랏 어분은 형용사입니다. 이건 부사고요. 이럴 때 얘네 뜻이 뭐지? 플러스 뭐 나온다? 비교급. 그럼 얘네 뜻은 뭐야? 이 뜻이야. 그냥. 훨씬의 뜻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뭐야? 빨리 말해. 얘, 이 두 개는. 자, 얘는 불가산. 얘는 뭐? 가산. 그런 거밖에 없어, 이제.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자, 가끔 이제 이게 보니까 사설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런 거 본 적 있는 사람 있을까? 공부 좀 했던 사람, 문제 풀고 한 사람. 보세요. 거기 뭐 참고해 보세요. Too much하고 much too가 있어. Too much랑 much too야. 무슨 차이일까요? 잘 보세요. 요 새끼 품사가 뭘까요? 거기 보세요. Too much 뒤에는 불가사 명사라고 돼 있고. 자, 외우지 마. Much too 뒤에는 뭐라고 돼 있어? 형용사나
부사가 온다고 돼 있지. 잘 생각해봐. 이거 봐. 그대로 써봐. 외우지 말고. 잘 봐. 얘는 부사야. 됐어? 멋지는 뭐야? 형용사야. 부사니까 뭐 꾸며? 형용사. 멋지는 뭐 꾸몄어? 명사를 꾸미는데 당연히 불가사리겠지. 그럼 됐잖아. 그럼 여기서 멋지는 뭐야? 부사야. 뭐야? 얘 꾸민 거야. 그럼 얘는 얘 꾸민 거야. 끝. 그거 왜 외우고 있어? 나 이해가 안 가, 저러고 외우는 애들이. 헷갈린데, 맨날 헷갈리는데. 헷갈릴 게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그냥 투 멋지 나오면 그대로 써먹어. 그럼 자, 이 새끼 뭐라고? 부사야. 이때 멋지는 형용사야. 그럼 뒤에는 뭐 나와야 돼? 멋지가 형용사라네. 멋지가 형용사 뭐 와야 당연히? 불가사 명사 와야 돼. 이거 당연히 이거는 얘는 얘 꾸민 거고 얘는 얘 꾸민 거야. 끝. 그러면 이 앞에 뭐가 오겠어? 이게 형용사였으면 여기 뭐 있겠어? 이 형용사를 꾸민. 아, 씨발, 명사 여기 있겠지. 그럼 된 거 아니야. 알아듣고 있지? 저걸 외우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잘못된 거야. 근본에서 틀렸다는 거지. 가끔 나오는데 나랑이 어떤데 동안에 좀 기억해 두시면 돼. 그럼 32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아, 하나 안 알고 있다. 327페이지에서 거기 much to my surprise라는 표현 있죠. 자, 예문에서 밑에서 예문에서 참고 주의 표시 있는 박스 위에 예문 두 개 중에 밑에서 두 번째 거 much to my surprise 찾으셨어요? 거기 to 원조 surprise라는 표현, 요 표현은 별표. 요 표현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하나 알고 갑시다. 표현 하나 암기하고 갑시다. 자, 누가 뭐뭐 하게 도라는 표현이에요. 누가 뭐뭐 하게 도라는 표현. 자, 어떻게 쓰냐면 전치사 to를 씁니다. 그리고 수익격을 쓰고 여기에 이렇게 써요. 감정 추상 명사를 씁니다. 요 표현을 알고 가셔야 돼. 여기 전치사 to예요. 소유격 뒤에 감정을 나타내는 잘 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야. 추상명사야. 추상명사 가산 불가산? 추상명사 가산 불가산? 불가산. 잊지 마. 이따 불가산이라는 거. 자, 이렇게 볼게요. To my surprise. surprise가 명사죠. 뭐야? 놀람. 해석해 봅시다. 누가 뭐뭐 하기 좋으니까 내가 놀랍게 도. 됐어? 시작. To times joy. joy 뭐야? 기쁨. 시작. times 이 기쁘게 도. 됐어요? 시작. To her embarrassment. 시작. 그녀가 당황스럽게 도. 아주 잘 나옵니다. 독해 지문 속에서도 그렇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 앞에, 이 표현 앞에, 이 표현 전체를 강조하는 게 멋지야. 잘 봐. 왜 그럴까? 추상명사니까 멋지를 꾸몄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할까? 저한테 뭐 쓰면 안 돼. 맨 있으면 안 돼. 됐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요 표현을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잘 봐. 요렇게 써도 돼요. 투 쓰는 거 똑같고. 자, 요거 하나 기억해. 정관사 덜을 씁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야. 그리고 오브를 쓰고, 여기 있던 소유격이 일로 건너오면서 목적격으로 바뀝니다. 왜? 전치사 뒤기 때문에 그래. 시작. To the surprise of me. 요 표현 하나 같이 외워. 됐지?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쓸래?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요거 어떻게 쓸래? 시작. To the joy of time. 됐지? 탐은 목적표 자리에 탐 그대로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시작. To the embarrassment of her. 소유격과 걔는 목적표 모양이 똑같으니까. 알았지? 요거 빨리 결표. 그러니까 요 지문이 도끼, 특히 요 To the surprise of 요 표현이 도끼 지문 속에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근데 저 표현에 등장한 표현이랑은 거의 다 주제문과 연관되는 경우가 상당히 강해요. 아주 독해 속을 위해서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해석해 보세요. He failed in the exam. 그가 그 시험에 떨어졌어. Much to my... 야, 걔가 시험에 떨어졌어?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표현을 하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넘어가요. 자, already하고 yet하고 still은
다른 거 필요 없고 포인트만 적어라.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긍정, 부정 다 필요 없고 yes 동그라미 쳐놔. 자, yes은 반드시 뭐라고 시작? 부정문 D. Not yet이야. Not yet. 뭐라고요? Not yet. 그 다음에 거기 have yet라는 표현 있지? 별 필요 없게. 영작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Have yet to 부정사야. Have yet to 부정사. 아직 뭐뭐 해야만 한다. 뜻이야. 다음에 내가 가서 3번 별표 다 이미 했지. Ago, before, since. 거기 뭐라고 써있어? 100% 시제지. 자, ago 특징 시작. 단독사형 불가. 지금부터 뭐뭐 전에. 100% 과거 시제. before는 단독사형 가능. 시제는 현재 완료 써도 되고 대거거 써도 되고 이해갔죠? 과거스로 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시제 문제는 아니고 그냥 단독 사용 가능하다는 것 정도만 나오면 될 거. 신스는 시작. 뭐뭐 이래로니까 전치사 면은 뒤에 어떤 명사 와야 돼? 과거 시점 명사 나와야 돼. 동사 접속사일 때는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나와야 돼. 야, 단은 이게 어떨 때야? 뭐뭐 이래로의 뜻일 때만 그렇게 적용시켜야 돼.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는 다 떠들었던 얘기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고. 4번의 별표죠. 거기 어떤 문제로 나온다고 배워 있어요? 어순 문제로 나온다고 되어 있죠? 별표 치세요. 자.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우리 뒤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구문 세 개가 뭐뭐 있어요? 자. 투 형용사나 부사. 그리고 여기에 투부정사. 맞죠? 그래서 나온 문장이 뭐야? 투투. 시작. 형용사는 뭐가 나와? 부사가 나와. 그런데 enough는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야 돼. 이게 별표. 그래서 enough to. 반드시 여기야. 위치 조심해. 그 다음에 어떤 명사를 투부정사가 꾸미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 서수라든가 최상급이 나오면 당연히 그 명사는 투부정사가 꾸민다. 그 얘기야. 그 여기에 뭐가 묻은다? ing가 묻은다가 포인트예요. 특히 요 두 개는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됩니다. enough 반드시 후치 수식이에요.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 꾸밀 때는 반드시 후치 수식이야. 자, 그런데 참고로 명사를 꾸밀 때는 어디입니까? 자, 한 단어 형용사는 어디서 꾸미는 게 정상이었어요? 앞에서 꾸미고 두 단어 이상이 두라 그랬지. 그런데 enough는 한 단어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다 됩니다. 중요한 건 뭐야? 이건 당연한 거야. 원래 앞이니까 한 단어니. 근데 이 새끼가 틀리지 않다는 게 포인트일 뿐이야. 됐어? 그럼 뒤에 여기 뭐 와? 그때 이 명사 꾸민 거 뭐 와? 당연히 얘도 투부정사가 당연히 그렇지. 충분한 이거 할 만한 충분한 명사. 이거 할 만한 충분한 명사. 충분히 이거 해. 이거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지? 준동사 하면서 투부정사부터 했던 거야. 별표 없겝니다. 자, 329쪽 맨 위에 예문 보실래요? He is old enough to marry. Old enough. 시험 어떻게 나와? Enough old 하면 틀려. 됐지? 별표야? 보자. 밑에 거 보세요. Enough money to buy. To buy 밑줄 그어놓고 자, enough money지. 어떻게 써도 돼? money, enough 해도 상관없어. 이게 눈 크게 안 뜨면 안 보여. 알았어? 눈 크게 뜨고 쳐다봐야 돼. 알았어? 야, something cold지. 왜? 뭐뭐 sing? 뒤에서. 눈 크게 떠야 돼, 이런 거. 안 보인다고 해. 특별하게 보여? 이런단 말이야. 절대 주의를 기울일까. 다음에, 5번. 얘는 뭔 뜻이야? also나 to, either는. 뜻이 뭐지, 뭐야? 또한의 뜻이지. 이거 다 여중 이때 배운 거야, 이거. 자, 여기 보세요. 탐은 학생에다 영어로 해보세요. 시작. Tom is a student. And John is a student. 뭐야? 시작.
자, 반드시 알아둬야 돼. 문 위에 있을 때 이게 또한이야. 뭐라고? 요게 포인트야. 문 위. 두 번째. 긍정문. 문 위. 자, 투가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지. 아까 지금까지 투 가운데 들어가는 거 있었잖아. 투가 가운데 들어간 뜻이 뭐야? 매우의 뜻이야, 매우. 투, 이해 맞지? 투 올드에서 투는 또한의 뜻이 아니라고. 문 위에 왔을 때 또한의 뜻이야. 됐어? 자, 이럴 때 잘 들어라. 이거 두 단어가 뭐야? 빨리 말해. 이게 별표야. 투만 알고 가면 안 돼, 이제. 시작. as well. 요 자리에 as well이다. 자, 참고로 주의할 거. 야, 이거랑 구분해. as well, as랑 달라. 요거 뭐예요, as well, as는? 뭐뭐 뿐만 아니라 뭐뭐도예요. as well까지만이야. 자, 다시 말해. 이 새끼도 어디야? 문 위야. 절대 잊지 마. to하고 as well은 뭐라고? 문 위에 쓰이면 또한의 뜻이야. 자, 그런데 여기다 쓰고 싶으면 뭐 써야 돼? 빨리 말해. also야. 그럼 문 중이야. 여기에 also는 못 씁니다. 됐죠?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블라블라 해놓고 Tom is also a doctor 콤마 as well 해놓고 여기다가 4번을 걷습니다. 답은 얘야. 저러고 나오면 못 되지. 왜? 다시 말해. 문제품도 얘기했지만 밑줄 문제에서 밑줄이 없는 건 어떤 전제야? 당연히 맞다는 전제야. 여기 얼쏘 있잖아. 밑줄 없잖아. 이 새끼 뭔 뜻인데? 또 아니잖아. 아씨가 근데 이 새끼 또 왜 또 나왔냐고. 뭐 하는 얘기야? 빼란 얘기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돌아버린다고. 그냥 또 안 있는데? 이게 안 쓰는 거지 그냥.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떠야 돼. 늘 얘기하지만 내가 문제 풀면서 대 강조할 거야. 이걸 아는 거하고 별개가 되면 안 된다고. 이해 갔지? 봐봐 봐봐. 이렇게 내면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내면은. 이렇게 내면은. 아, 반대겠지 뭐라고. 이 새끼 있잖아. 무슨 이 새끼 빼라는 얘기지 뭘 그래. 얘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까지 안 본단 말이야 그냥. 넘어가는 거야. 문제 없으니까. 야 맞네 이상 없네 여기까지. 그 넘어가 버린다고. 얘 신경도 안 써. 야 그게 있었냐? 이렇게 되는 거야 집에 와서. 그게 있는 걸 확인하지 못하면 공무원 취업 1년 또 해야 돼. 저 맞춰 차려야 돼. 사업들하고 딱 지금 귀에 두 번이잖아. 두 번 중에 하나는 잡아야 되잖아. 근데 그거 이런 거 못 봤다 그래가지고 핑계 대버리면 막말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1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또 내가 험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럼 크겠더라고. 솔직히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설명한 거 솔직히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운 건 거의 없어. 근데 이게 뭐가 집중력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 잘 봐. 긍정문에 쓰인다 그랬지? 그 만약에 여기 뭐가 있으면 낫이 있으면 뭐에 빠른 말해. 이게 뭘로 바뀌는 거야? 이게 이도로 바뀌는 거야. 끝이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자, 투는 뭐라고? 긍정. 됐죠? 그거 챙기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여기 낫이 있어. 잘 봐봐. 여기 낫이 있어. 끝에 뭐가 있어? 이더가 있어. 그 이더 뜻 뭐야? 이더가 끝에 온다는 뜻이 뭐야? 그 또한이란 말이야. 봐봐 봐. 야, 낫과 이더가 합치면 뭐가 될 것 같아? 이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은 도치 가서 다시 할게. 예. 얘 들어야 돼. 요거는 여기까지. 알았어. 그 다음, 6번 내려와봐. Just now, just now. 별표지. 어디야? 시제지. Just now 뜻이 뭐야? 방금 전에. Just now 뜻이 뭐라고? 방금 전에. 100% 과거라. Just는 막 뭐뭐 했다. 현재 완료라. Now는 뭐 쓸까? 현재라고 하지 마세요. 단독 now는 현재도 쓰이지만 현재 진행형이 더 잘 어울리는 시제예요. 지금 뭐하고는 중이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now를 갖다 놓고 현재가 맞는 현재 진행형이 맞는 아무런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해도 돼. 근데 뭐라고? just now. now 현재. 그러면 간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now는 우리 뭐가 더 잘 어울려? 현재 진행형이 더 잘 어울리는 시제예요. 그거라도 챙기시면 됩니다. 되셨죠? 좀 쉬었다가 뒤쪽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고 했습니다.